안녕하세요. 뷰티 헬스 유튜버 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뷰티 헬스 유튜버 조준입니다. 이거지. 그치? 아니, 리준이가 지금 19살이라서 세상을 잘 모르는구나? 제 구독자예요. 구독자인데 전부터 이렇게 좀 소통도 좀 하고 하다가 저번에 한번 같이 운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친구가 너무 착하고 운동 지금 솔직히 고등학생 몸이 너무 좋잖아요, 몸이. 지금 등도 졸라 좋아요. 또 이 친구가 크리에이터로서도 꿈이 있다고 해서 같이 한번 운동을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운동 어떤 거 하고 싶어? 저 조준하면 등이죠. 그치. 그렇긴 해. 너 그럼 평소에도 운동을 계속 꾸준히 해왔을 거 아니야? 네. 운동 평소에 어떻게? 등 운동하는 날에는 풀업으로 일단 등을 완전 지치게 만들어 놓고 못 당기겠다 싶을 때 랫풀다운으로 넘어가. 바른 자세. 남자는 등으로 만든다. 남자의 등은 뭘로 만든다? 턱. 그치. 그러면 일단 너 턱걸이를 한번 해봐. 네. 평소에 어떻게 했었는지. 하나. 둘. 잘하는데? 셋. 넷. 열. 오케이. 고등학생인데 진짜 잘하네. 프로 굉장히 잘해요.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형이 하는 스타일대로 한번 알려줘 볼게. 네. 한번 그걸로 한번 해볼까? 네. 자, 일단은 그립을 잡아봐. 자, 이쪽 손가락 3개의 힘을 주는 거야. 손가락 3개. 이쪽을 살짝 3개로 감아서 앞으로 팔꿈치를 이렇게 3개로 감으면 살짝 앞으로 돌린다고 생각해. 이쪽을 이렇게. 팔꿈치가 살짝 앞으로 살짝 들어간다는 느낌. 이 상태에서 가슴을 살짝 열어줘. 이 상태에서 이 어깨를 이쪽으로 당겨, 끌어당겨준다고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야. 이쪽이 요 어깨가 요렇게 끌려 내려온다는 느낌으로 한번 해볼까? 자, 잠깐만. 잠깐만 내려올게. 아, 오,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상태에서 팔자 앞으로 넣었잖아? 네. 가슴 살짝 들어주고 이 상태에서 매달렸지? 네. 여기서 이거부터가 시작인 거야. 여기. 아. 이거. 이렇게. 그 상태에서 하나, 둘, 셋. 오케이? 네. 이해했니? 네. 한번 해볼까? 하나, 그렇지. 가슴 좀만 더 열고. 둘, 그렇지. 어때요? 느낌이 확 와요? 평소에 하는 것처럼? 네, 확실히 달라요. 아, 확실히 달라요? 네. 역시 조준은 실제로. 근데 왜 눈치 보면서 말하는 거 같지? 촬영도 하기 전에 뭐 한대 때리고 들어오고. 멈춰. 어떤 거 같아? 자극이 짜릿해요. 짜릿해? 은기태 줘, 빨리. 은깃! 오. 다음 세트 들어가자. 리준이가 지금 100%의 퍼포먼스를 낸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100%의 퍼포먼스 아니에요? 몇 세트예요, 오늘? 13세트요. 아. 네. 왜? 와. 피지컬하게 진짜 좋은 등이야. 딱 이거 잡고 보세요. 이렇게. 나중에 피지크 나갔을 때 준 씨가 심사위원 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저 서포트 해줘야죠. 너 진짜 형인데 너 대회 나오면 진짜 서포트 해줄게. 아, 진짜요? 진짜로. 저번 주에 형이랑 같이 운동했잖아요. 그거 사진 형이 인스타에 올려주셨잖아요. 어. 친구들이 막 연락 없던 애들한테도 막 연락 오고 몰랐던 막 학원 선생님들도 막 저한테 전 형이냐고. 아, 형 덕분에 일주일 동안. 오. 아, 뷰티 헬스 유튜버 조준입니다. 아, 리준이 예뻐해 주세요. 우리 리준이 너무 착하고 귀엽고 깜찍한 동생이기 때문에. 네. 자, 그럼 빨리 들어가 볼까? 아. 자, 그럼 다음 운동으로 넘어가 볼까? 네. 다음 운동 뭐 해보고 싶어? 언더그립 케이블로우 형. 아, 이거? 네. 언더그립 케이블로우 할 때도 똑같아. 일단 모든 광배 외측 운동을 할 때는 이 손가락 세 개로 하는 거야. 여기에 걸어서 이렇게 감싸주고 이렇게 감싸주는다고 생각하면 돼. 잡고 그 상태에서 좀 한두 걸음 뒤로 가서 자, 이 상태에서 걸었잖아. 끌고 똑같아. 모든 건 다 끄는 것부터 시작이야. 끌고 천천히 당기면서 몸이 같이 가는 거야. 둘, 셋, 넷. 준이 형, 근데 어? 광배 한번 만져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져봐도 돼요? 어, 만져. 하나, 우와. 둘, 셋, 넷. 그 상태에서 이 팔꿈치가 일로 간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쪽으로 최대한 몸에서 원을 그리고 당겨준다고 생각해봐. 자, 하나. 끝까지 당길 필요 없어. 자, 끌려간다는 느낌. 그리고 당길 땐 엉덩이가 살짝 뒤로. 아, 딱 앞으로. 놓을 땐 엉덩이가 뒤로.
그렇지, 하나. 그렇지. 계속 잡아야 돼. 보낼 때도 똑같아. 보낼 때도 각도 똑같이 유지해야 돼. 똑같이.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준희 씨 고등학교 3학년 때 몸 비교 어떤 거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보다 좋은 거 같아요. 정말 솔직하게 말해서. 네. 진짜 어릴 때 운동한 사람들이 진짜 그게 유전자인 거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사람이 뭐 얼마나 편차가 크겠어요. 근데 어릴 때 운동을 하면 세포수가 늘어나잖아요. 원래 성인이 되고 나서 운동을 하면 근육의 세포수가 늘어나지 않아요. 혼자 먹을 때보다 준이 형이 먹여주니까 형배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원래 뭐든지 혼자보단 둘보다는 같이 먹는 게 더 맛있는 거야. 열정적이게 알려주니까 어때요? 아, 돈 주고도 못하는 걸 저한테 해주시니까 감사하죠. 네. 야, 누가 무료래. 장난하냐? 야, 장난하냐? 야! 네, 오늘 이렇게 리준이랑 운동을 해봤는데 어땠어? 아, 최고였어. 근데 되게 좀 고마웠어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계속 꾸준히 연락해주고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같이 하자. 네. 조준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그리고 리준이 것도. 안녕! 가자. 아, 형, 저 사진 한 장만 찍어. 찍죠?